모공에 대한 답은 네, 사실 저도 마음이 답답합니다. 원샷 원킬 같지, 이거 하면 이거야 이렇게 나와주면 제일 좋은데 모공은 사실 그렇진 않죠. 모공 치료를 위해서 뭐가 좋다더라 우르르르 해서 뭐가 좋다더라 어떤 기계에 따라서 우르르르 이게 아니라 차이클리닉에서는 이 모공에 대한 치료 역시 이 원인에 맞춰서 치료를 하고 있어요. 제가 잘 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차이클리닉 조원진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모공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모공. 이제 2차 성징이 시작되면서 모두들 갖게 되는 모공. 이 모공에 대한 고민은 모두들 한 번 이상씩 다 하실 겁니다.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피부가 아주 좋으신 분들도 나이가 들게 되면은 결국 모공이 보이면서 고민을 하시게 되고, 2차 성징 때 모공이 유난히 더 발현이 되시는 분들은 그때부터 모공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될 거예요. 모공에 대한 답은 네, 사실 저도 마음이 답답합니다. 원샷 원킬 같지, 이거 하면 이거야 이렇게 나와주면 제일 좋은데 모공은 사실 그렇진 않죠. 시간과 관리, 투자를 상당히 많이 해야 어느 정도 조금 좋아지뚱 말뚱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모공에 대한 치료는 고민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모공이 고민이신 분들이 그냥 이렇게 생겼으니 그냥 살아야겠다라고 치료를 안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계속 안 좋아지고 악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모공이 고민이신 분들은 그래도 치료를 시도해보고 관리를 하시는 게 좀 더 자기 관리 면에서 좀 더 이득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우리 차이클리닉에서 모공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설명드려 볼게요. 보통 모공이 신경 쓰일 경우에는 패여 있고 주변부가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이 요철 때문에 사실은 스트레스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프락세리라고 하는 박피성 레이저를 많이 사용을 했어요. 깎아내면 넓어져 있는 모공 입구가 깎여 나가기 때문에 좁아지는 거죠. 기본적으로 박피술은 하고 나면 피부가 얇아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프락세 레이저하고 여드름 흉터 혹은 모공 치료하고 나면 얼굴이 붉어지고 예민해진다 이런 전설 같은 이런 이제 뿌리 깊은 믿음이 생겼죠. 근데 요즘은 트렌드가 모공을 그렇게 막 아주 침습적으로 깎아내고 강하게 치료해서 하기보다는 주변부를 뭔가 진피층을 강화시키고 늘어지는 원인 자체를 좀 잡아줘서 모공이 악화되지 않고 개선되게끔 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모공은 보통 크게 늘어지는 이유가 모공은 털이 나오는 구멍이죠. 땀도 나오고 피지도 나와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땀이 많이 나고 피지가 많이 나는 상황이 되면 모공이 늘어나겠죠, 배출부가. 땀이 많이 나는 거야 어쩔 수 없지만 피지가 좀 많이 분비되는 거는 피지선을 좀 어느 정도 위축을 시켜서 피지선 관리를 해서 모공 입구가 넓어지는 거를 좀 조절해 볼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는 모공 주변에 과곽질하니까 약간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모공이 좀 더 두드러져 보여서 크게 휑하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과곽질화된 부분들을 좀 정리해주는 치료를 해볼 수 있어요. 그리고 혹은 본인이 쓰고 있는 화장품 성분들이 넌 코미더제닉이 아니라 좀 모공을 막는 성분을 가진 그런 화장품을 주로 쓰게 되는 경우 이것 때문에 2차적으로 모공이 막히게 되면서 모공이 늘어나게 되는 그런 일도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공이 늘어나는 건 슬프지만 나이 때문이에요. 탄력이 저하되게 되면서 여우 주변부로 이렇게 꾹꾹 조밀하게 해서 피부가 느슨해지기 때문에 모공이 이렇게 늘어져서 커 보이는 거죠. 그래서 필연적으로 모공에 대한 고민은 어느 나이 때는 반드시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차이클리닉에서는 이 모공에 대한 치료 역시 이 원인에 맞춰서 치료를 하고 있어요. 피지 분비가 많이 나오는 분들은 피지선을 억제시키는 피지 레이저나 광역동 치료나 혹은 약을 복용을 해서 피지선을 좀 줄여주는 그런 치료를 하게 되고요. 과곽질화로 인해서 요철이 좀 심한 분들은 필링제를 이용해 볼 수도 있고 가볍게 프락셀 레이저를 이용해 볼 수도 있고 과곽질화된 병변을 좀 정리를 해서 평탄하게 만들어 볼 수가 있죠. 혹은 이런 경우들도 있어요. 모공, 털이 나는 곳이기 때문에 털이 좀 유난히 좀 많이 발달된 분들은 제모를 통해서 모공이 좀 덜 두드러져 보이게 하는 효과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모공 치료를 위해서 제모를 하기도 해요. 노화로 인한 탄력 저하로 인한 모공의 악화의 경우에는 결국 답은 안티에이징, 리프팅이죠. 그래서 이 리프팅을 위해서는 보통 강한 고주파 시술이나 아니면 스킨 부스터, 리쥬란 같은 것을 활용해서 피부 진피층을 강화시키거나 혹은 롱펄스 레이저를 이용해서 진피 재생술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시술들을 반복하면서 피부가 쫀쫀해지면서 넓어진 걸 좀
띄워주게 되는 그런 효과를 얻게 되는 거죠. 보톡스를 활용하기도 하고요. 치료 방법은 사람에 따라서, 연령에 따라서, 나이에 따라서, 피부 두께에 따라서, 그리고 본인이 낼 수 있는 어떤 회복 기간이나 비용에 따라서 정말 다채롭게 구성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떤 한 가지의 어떤 정답이 있는 건 아닙니다. 모공 치료를 위해서 뭐가 좋다더라 우르르르 해서 뭐가 좋다더라 어떤 기계를 따라서 우르르르 이게 아니라 본인한테 맞는 가장 최선의 프로그램을 짜서 진행해 줄 수 있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차이 클리닉에서는 본인에게 맞는 적합한 치료 프로그램을 따로 짜서 모공 치료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제 모공 치료를 한 이후에는 유지 관리를 위해서 홈케어도 상당히 중요하겠죠. 모공을 위한 홈케어는 과연 무엇을 하면 좋을까? 아까도 잠깐 설명드렸지만 피지 분비 조절 중요하죠. 그래서 레티놀 성분이 있는 기능성 화장품을 활용하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피지선도 조절이 되면서 주름도 완화되는 탄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모공 관리에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고요. 피부가 건조하게 되면 거칠어지고 요철이 강화되고 피지도 또 겉돌기 때문에 촉촉한 수분 케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는 모공을 막지 않게끔 논 코메도제닉 성분을 가진 그런 화장품 위주로 진행을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논 코메도제닉 성분으로 되어 있는 화장품일지라도 너무 개수가 많이 바르면 그것으로 인해서 밀폐가 되면서 피부가 또 안 좋을 수 있어요. 적당히 화장품 다이어트를 해주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피부 각질 정리를 위해서 주기적인 홈필링을 해주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너무 자주 해주시는 거는 예민해지고 거칠어지고 오히려 더 피부 장벽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4주 정도, 한 달 간격으로 한 번씩 필링 해주시면 도움이 될 수 있고요. 이 홈필링 성분 중에서는 살리실산을 추천드립니다. 네. 봤어요. 저한테 모공 치료를 하러 오신 분들 중에서 모공을 치료하기 위해서 프락셀 레이저를, 그것도 CO2 프락셀 레이저를 2주 간격으로 계속 반복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얼굴이 완전 붉어진 채로 굉장히 예민해진 상태로 모공은 당연히 성과가 없었고요. 그 상태로 저희 병원에 오신 분이 계셨는데 너무 어린 친구였는데 너무 안타까운 거죠. 좋아요. CO2 프락셀 강한 열 손상을 유도해서 모공을 치료하겠다는 계획 상당히 좋지만 우리 2주 간격으로 계속 반복해서 시켰다는 거는 피부 재생할 시간도 두지 않고 계속 공격만 했다는 거예요. 그 친구는 피부 장벽이 다 망가져서 저한테 거의 1년 넘게 치료를 받았는데요. 지금은 굉장히 이뻐졌죠. 대학도 졸업했고요. 그때 처음 왔을 때는 그 상태가 너무 심해가지고 모공에 대한 것보다는 더 피부 먼저 살리자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진피 재생술 위주로 계속 꾸준히 치료를 해주면서 피부 정상화시키고 홍조 치료하고 계속 항염관리 해주면서 피부 컨디션 좋아진 이후에 서서히 조여지는 치료를 재생술 위주로 해서 진행을 해드렸어요. 결과 많이 좋아졌죠. 어쨌든 과한 치료는 절대 되지 않고 강한 치료도 필요에 따라서는 써야 되지만 너무 심하게는 자주 해서는 안 되고요. 피부가 재생될 텀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점 명심하시고요. 유행 따라서 좋다는 시술 따라서 하는 것도 안 됩니다. 어디서 하는지 모르겠다 하면 어디로 오면 되죠? 조심하시면 됩니다. 제가 잘 해드릴게요. 네, 피부는 자연의 흐름을 거스를 수가 없죠. 자연은 엔트로피 법칙에 아주 충실합니다. 되돌아갈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이 모공이 계속 악화되는 것만 볼 수는 없죠. 그래서 있는 상태에서 악화되지 않게끔 조금이라도 개선될 수 있게끔 이런저런 치료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치료를 통해서 여러분들 고민이 조금이라도 줄어든다면 저는 아주 대만족입니다. 지금까지 차이스토리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차이스토리로 예뻐지세요.